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2 1학기 국어 천재방 4-3단원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글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단원에는 말 그대로 다양한 표현이 나와요. 속담, 관용구, 명언 등이 나오는데, 교과서에 나온 모든 속담이나 관용구의 의미는 일단 당연히 알아야겠죠. 특히 이 4-3단원의 지문만 알면 안 되고, 4-3단원 뒤에 더 읽어보기라고 나와요. 더 읽어보기에 있는 예문들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게 속담이고 어떤 게 관용구에 해당하는지도 구분할 줄 알아야겠죠. 또 이러한 표현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단원은 아까 말했듯이 공부할 내용은 다양한 표현의 의미, 즉 뜻이 뭔지, 그리고 이것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뭔지밖에 없어요. 쉬운 편이죠. 근데 막상 문제를 풀면 엄청 틀릴 수 있어요. 문제 풀이가 중요해요.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속담, 관용구 이런 것들의 개념이 뭔지 본 다음에 문제를 두 문제 정도 같이 풀어볼게요. 속담은 옛날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오는 교훈이 담긴 짧은 말이고, 관용구는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쓰이며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된두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말입니다. 명언은 사리에 맞는 훌륭한 말 또는 널리 알려진 말이고, 참신한 표현은 새롭고 섬뜩한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흥이 많은 친구다 이렇게 하나 그냥 제 흥부자야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했듯이 글에 사용된 다양한 표현과 그 의미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기출 문제를 볼게요. 7번을 보겠습니다. 일시 정지하고 풀어보세요. 풀셨나요? 답은 1번이에요. 이두 가지 상황에는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상의 이득을 얻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처럼 한 가지 일로 두 이상을 이룸을 뜻하는 속담은 임도 보고 뽕도 딴다예요. 답 1번입니다. 2번은 실속 없는 사람이 겉으로 더 떠들어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 3번은 사람이 글자를 모르거나 아주 무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4번은 일단 저지른 잘못은 회복하기 어렵다는 말이고, 5번은 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1번을 볼까요? 일시 정지하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답은 3번이에요. 두 명. 이두 명이 누구인지 보면은 우선 갑. 달밤에 체조한다는 어떤 상황에서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야. 체조한다는 격에 맞지 않은 짓을 함을 핀잔하는 말이므로 갑의 말은 틀렸어요. 그다음 물 건너가다는 일의 상황이 끝나 어떠한 조치를 할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야. 맞죠? 손이 크다는 씀씀이가 후하고 크다는 의미 또는 수단이 좋고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적절하죠? 입을 모으다는 소문을 널리 퍼뜨린다는 의미야. 입을 모으다는 둘 이상의 사람이 어찌하고 모두 한결같이 말하다의 뜻이므로 소문을 널리 퍼뜨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침을 발라놓다는 어떤 일이 잘못되도록 몰래 방해한다는 의미야. 침을 발라놓다는 내 거야라고 표시하는 거죠. 자기 소유임을 표시하다는 의미이므로 이것도 적절하지 않아요. 따라서 두 명만 적절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글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